오동현 TV 서울의 소리 SMG TV 법률닷컴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 법률 시사 대표 방송 정법시대 그 첫 번째 막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동으로 진행을 맡은 법률닷컴 대표 추광규입니다. 앞으로 정법시대를 이끌 공동 진행자 두 분이 자신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전 서울의 소리 법조팀장 정대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공동 진행을 맡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그럼 먼저 이 정법 시대가 무슨 뜻인지 우리 오동현 변호사님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타이틀을 저희가 이제 정법 시대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법 시대라고 하니까 저기 한남동에 있는 우리 또 유명하신 김 박사님의 스승이신 천공이 또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하나 이렇게 또 눈살을 찌푸리면서 저희를 또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도끼 눈을 뜨고 또 방송을 시청하면서 저희의 첫 번째 또 시청자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정법시대 한자로는 네, 정사정 법법 그리고 대시 대신할 대 자를 쓰는 정법시대는 천공의 정법시대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방송입니다. 정치 법률 시사를 대표하는 그런 방송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정 회장님, 정 팀장님이 이 정법시대의 특징이 또 어떤 게 있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법시대 저는 법자가 삼수변에 갈 것자 그 합쳐진 법이라는 것이요. 난 법 하면은 무시무시한 것이고 뭐 어려운 것인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식을 이렇게 모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물이 흐르는 대로 가야 된다는데 지금 대한민국 법은 그냥 그 판사 맘대로 검사 맘대로 그러니까 제 사건에 누가 그랬어요. 검사는 물이 아래서 위로 흐르듯 수사해서 기소하고 판사는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뜬다고 판결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 같아요. 그래서 정법 시대를 통해서 이런 것들 좀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옳지 오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일부 막을 올릴 텐데요. 죄송합니다. 일부 순서는 이번 주 화제의 판결 그리고 다음 주 화제의 재판을 각각 한 살펴보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첫 방송 이제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이번 주 화제의 판결 5번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라임펀드 사건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주영 변호사와 나이업 검사 김봉현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막아선 건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이 판결은 잠시 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옹벽 아파트입니다. 산을 굴착하게 만들어 대형 옹벽이 생긴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 검사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지난 9월 27일 백현동 아파트 시행사인 성남 R&DPFV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사용 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남 R&DPFV는 백현동 아파트 사업을 주도한 아시아 디벨로퍼 등이 만든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옹벽 아파트는 산을 굴착해 폭 300m, 높이 40에서 50m 규모의 옹벽을 설치한 뒤 지어졌습니다. 성남 R&DPFV는 아파트를 지은 뒤 성남시에 사용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옹벽에 붙은 커뮤니티 시설 3에서 5층을 제외한 개별 동에 대한 사용 검사를 완료한 뒤 시행사에 서류 보완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지방공학회와 대한건축학회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같은 달 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 사용 승인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인 2021년 8월
시행사는 다시 한번 성남시에 사용 검사를 신청하며 대한건축학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같은 해 9월 옹벽의 계측관리 등 유지관리계획서 재검토, 옹벽의 안전성 우려 상황 발생 시 이행담보방안 마련 등의 보완 요구를 시행사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다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시행사는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차 소송에서 패소한 시행사는 항소를 포기했고 2차 소송은 바로 수원고법으로 이송되어 진행됐습니다. 수원고법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절개지 사면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 설치된 옹벽의 계측기가 이런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일부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이 사업계획 승인의 내용에 따라 완공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의 내용이 된 조치계획에서 정한 계측관리사항 및 이행담보방안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승인의 내용에 따라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상고를 기억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식품연구원이 있었던 해당 부지를 종상향한 이유는 당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무게를 싣는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 판결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 선거법 사건입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지난 8일 확정됐습니다. 박 시장의 낙마로 아산시정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고 내년 4월 시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오늘 10월 16일 재보선에 이어 내년 4월에도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입니다. 공소법과 관련 진혜원 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나라는 검사와 법관들이 민주주의를 전복할 수 있는 규정을 선거법에 두고 있다면서 재판에 배심자가 없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시민 민주주의 통로는 선거밖에 없는데 선거마저도 관료들이 뒤엎을 수 있게 만든 것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누가 싫으면 뭐라도 엮어 기소해 놓을 수 있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기 싫으면 몇 억을 주더라도 전관을 고용해서 법을 돈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놓음으로써 법조인들에게 민주주의를 무시할수록 돈을 벌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진혜원 검사는 대안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로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 공개하고 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의 적용 시점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시민들이 당선인의 자격과 관련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투표를 통해 배심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진 검사는 지금은 민주주의 요체인 선거 결과를 법조인들이 전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듯 사익주의자들이 공익주의자들을 수사와 재판으로 몰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판단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선거 결과를 법률가들이 좌우하도록 두는지 국회의 자발적 노야를 한탄한 것이죠. 진검사는 이같이 말한 후 시민들의 자제를 믿고 시민들이 선거에서도 배심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진검사의 주장에 정법시대는 열렬한 지지를 표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번 주에도 그동안 이제 진행되어 온 재판 가운데 선고가 내려진 사건들이 있는데요. 우선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전 의원, 강진구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손배서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16일 오전 10시 중앙지법 민사법정 356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발단이 된 첼리스트는 지난 8월 21일 의혹 자체가 허구라고 법정에서도 강조했는데요. 첼리스트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 심리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의 증인을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A씨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들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우혹의 핵심인 2022년 7월 19일에서 20일 윤석열과 한 대표가 청담동 술집에 온 사실이 없다고 재확인한 것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형사사건도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9월 12일 김의겸 전 의원 등 8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지법 서관 524호에서 형사 13등에 진행하는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결국 1심 면사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관련 형사 사건은 물론 다른 민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재판부가 김의겸 전 의원과 강진구 기자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의 공익성을 따지면서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한동훈 장관의 얼굴에 미소를 짓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사건의 진실 여부를 따라 언론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1부 순서인 메인 코너인 지난주 판결 가운데 정치 법률 시사와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심층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판결문 분석은 5분 브리핑에서도 소개됐지만 라임펀드 접대 사건입니다. 정대택 법조팀장님께서 이 사건 개요와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라임 술 접대 전형직 검사.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은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사건입니다. 일명 대법원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 현직 검사와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마련한 전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 사건이 2019년도 7월경 서울 청담동에 있는 술자리에 라임 김봉현 그 라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뒷배질을 하는 그 검사들 그 담당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술 접대를 하면서 그 금액이 114만 원으로 검찰은 수사해 가지고 부정청탁법으로 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 1심 재판 중에 그 옆에 잠깐 들렸다가 사람 둘을 뛰어넣어 가지고 7명이 먹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안 되니까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1심, 2심이 무죄를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건 잘못됐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네, 재밌는 사건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동현 변호사께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심층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그 대법원에서 이제 그 파기 환송 네 선고를 했는데 상당히 뭐 대법원의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람직한 네 판결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짤들도 나오고 뭐 검사 불기소 세트라는 그 웃지 못할 그런 짤들도 많이 퍼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접대 비용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계산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접대 비용을 계산을 해서 다시 재판을 하라는 취지로 다시 파기 환송을 한 거고요. 지금 검찰의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일단 접대 비용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5명을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임모 검사, 이모 검사가 중간에 먼저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고 난 이후의 비용들은 또 그 임모 검사와 이모 검사는 제외하고 그리고 5명 있는 중간에 옆방에 있던 뭐 청와대 모 행정관이 또 합석을 했기 때문에 그 6명 그분 또 어느 정도 일정 그 접대 비용을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90몇만 원이라는 좀 웃지 못할 그런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모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이 초과해서 이제 김봉현과 그 이제 이주영 변호사와 그 나무 검사는 이제 그 기소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뭐
그 파기 환송해서 다시 계산하라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고 저희가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대법원에서는 지금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겁니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검찰에서 일단은 뇌물수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뭐 기소, 그 검사가 기소 독점주의를 하고 있고 또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전혀 판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전혀 판결을 하지 않았고 오직 그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만 100만 원 이상 그 수수를 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부분이 상당히 이 검찰의 어떤 부당하고 불법적 위법한 그런 어떤 그 너무나 그 광범위한 그런 어떤 권한에 의해 가지고 좀 봐주기식 그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임모 검사와 이모 검사는 100만 원에 그 접대비용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아서 법원은 그 두 검사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우리 어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기소 독점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또 개정이 되고 또 폐지가 되고 검찰의 권한이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상당히 축소시켜서 정말로 공정과 상식에 맞게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관련해서 그러면은 당시에 검찰이 왜 그 김영란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했을까요? 뇌물죄 성격이 더 강한 거 아닌가요? 그 자체가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53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접대 네. 하루 술값이 530만 원 가량 썼습니다. 뭐 그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중위소득 계층 그 한 달 수입이 한 57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중위소득 한 달 소득을 하룻밤에 이렇게 접대를 하면서 소비를 했는데도 또 당연히 그 당시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또 그 수사 대상인 김봉현이 접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 대가성이 없다 이런 취지로 해서 뇌물죄 자체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남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2019년 7월에 접대를 받고 그리고 2020년 초에 이제 라임 수사팀으로 네, 수사팀으로 들어가서 수사를 담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그런 어떤 뭐 말 좀 뭐 일반 국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로 검찰에서는 어떤 면죄부를 씌워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 사건 또 명품 수수팩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이 너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를 하든지 선택적으로 이게 기소 여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검찰에게 큰 그런 추상적인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좀 큰 권한을 주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당한 한 달 우리 국민들의 중위계층의 한 달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룻밤에 접대비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단지 뭐 어떤 개인적인 친분 아니면 뭐 좋아서 그렇게 술자리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김봉현과 그 검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뭔가 바라고 검사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수사와 관련해서 그런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접대를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전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일반 국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날 이제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을 때 검사가 이제 검사 기소하면서 그나마도 청탁금지법을 해서 114만 원으로 계산해서 기소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93만 원이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모 검사, 이모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술자리 중간에 이제 자리를 떠났다. 떠났기 때문에 그 둘은 일단은 그 이후의 비용에 대해서는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100만 원 이하다 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고 그 남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총 한 100만 원이 넘는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기소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 남호 검사와 변호인들의 주장이 그 이후에 그 옆방에 있던 그
전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면은 한 96만 90 몇만 원밖에 접대 비용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1, 2심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무죄 선고를 한 거고요. 근데 이번 대법원에서는 다시 계산을 해라 뭐 그런 취지로 해서 다시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네.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세상에 그때 떠들썩했었어요. 관련해서 당시에 그러면은 김봉현 씨는 이런 검사 접대를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이익이 봤다는 게 어떤 드러나 나온 게 있나 어떻게 되나요? 뭐 실제로 그 당시에는 뭐 본인이 이제 라임 사건, 라임 펀드 사건이 이제 막 문제가 되고 이슈화 되고 할 때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목적에서 하지 않았을까? 다들 그렇게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렇지만 뭐 그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뭐 워낙 드러난 것도 많고 피해 규모도 엄청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김봉현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도주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중형은 선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접대 당시에는 뭔가 검찰에 뭔가 편의라든지 뭐 어떤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뭐 좀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달라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다들 뭐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을 하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그러면 이제 파기환송이 됐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되는 게 부분이 있을까요? 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취지가 그 계산식을 새로 하라. 그 일단 그 접대 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새로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법원의 그 취지에 맞게 이제 다시 항소심에서 다시 그 계산을 새로 해서 그 뭐 기소 내용에 합당한지 부합하는지 김영란법 위반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서 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게 예를 들어서 전체 술값을 포함한 게 아니라 유흥 접객원들 그 이제 아가씨들 그 비용하고 밴드 비용을 제외해가지고 술값을 안 분하거든요. 네. 그건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임모 검사, 이모 검사 기소되지 않은 그 네. 검사들에 대해서는 자리를 뜨고 나서 밴드를 부르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금액 자체를 100만 원 이하로 해서 기소하지 않은 부분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남아 있었던 김봉현과 그 이중 변호사와 그 나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세 명을 이제 이렇게 안분을 하다 보니까 114만 원 정도 해당해서 네 기소를 한 걸로 그렇게 네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정대택 팀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숱하게 많은 검찰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관련 그 검사들의 행태와 이들의 형태는 어떻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봉현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잖아요. 나임 사태로 피해자도 많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김봉현이가 구속됐다 보수학으로 나와가지고 그 완전히 그 법조 브로커들 이제 브로커 이제 전직 검사, 정관을 이용해가지고, 사건을 조작하던 시점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봉현은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고 봐야죠. 보고, 그 과정에서 현직에 있는 검사가 그 술접대를 받으면서, 남부지검에 있는 사건을 조작해준 거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도 지금 이제 판결을 보게 되면은 구체적 판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D는 이제 아마 이게 나이역 같은데 김봉현 같은데 다른 호실에서 자산운용사 수혜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었고 피고인 1이 누구냐면은 이게 이제 김봉현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술자리에 잠시 머무른 것에 불과함으로 독립적으로 이제 향을 제공받았다거나 그 임모 변호 검사 같은데요. 피고인들과 함께 향을 소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상 검사들이 당시에 그 술집에서 수사 대응 방안을 노린한 그런 자리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그게 더 직무 관련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지금 그 나타난 것도 축소원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했다고 보고요. 그럼 그때 이제 저기 자꾸 이제 그 뭐 정치판 4452 파동처럼 그걸 뭐 나누기 해가지고 숫자로
뭐 어쨌든 뭐 114만 원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나마도 재판 과정에서 옆에 있던 사람 둘이 왔다 갔다 하고 일곱으로 나눠가지고 93만 원으로 해서 무죄를 줬는데 이번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내려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죄를 받을 겁니다. 받을 것이고 아까 다른 검사들 예를 비교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보면은 상대방, 상대성이 있지 않아요. 서로 둘, 양쪽이 다 백이 없고 돈도 없으면은 법대로 판결해요. 되게 99% 100% 해요. 근데 한쪽에 이제 뭐 제 말을 꼭 표현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제 사건 같은 경우에 상대방인 현직 검사가 붙고 현직 판사가 붙고 하면 그럼 100% 정관력으로 기울어지는데 오늘 정법 시대니까 저는 이 얘기를 꼭 한번 하고 넘어가겠어요.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지금 판사가 뭐 성추행하고 뭐 성범죄도 저지르고 하는데 그런 양심 있는 판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헌법에 그건 있는데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 아니에요 변호사님? 네네. 307조는 그런데 형사소송법 308조는 모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이게 바로 자유심증주의인데요. 전 여러 군데 뭐 제가 한 20년이 법정투쟁을 하면서 그것은 악법이다. 이 법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현직에 있는 판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현직 판사도 이해해요. 그 법의 악용될 소지가 많다. 그런데 그 판사 얘기는 뭐냐면은 형법에 없는 것을 판단할 때는 그 자유심증주의가 발동한다 이건데 유죄 이제 억울한 판결문을 보면 끝끝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판결로 볼 수 없다. 이게 나오죠, 변호사님. 네, 네. 그러니까 그 판사가는 이제 헌법에 보장된 양심에 따라 독립을 판결했다. 검은 걸 희다해도 그 증거 증명력은 판사가 증명하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변호사님 하여튼 이번에 저기 나중에 변호사님이 국회 진출하기까지 너무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누구 현직에 있는 변호사 그 법조인 잡고 해가지고 308조 한번 거스 저기 폐기 하든지 뭐 그걸 좀 그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라임 펀드 사건이 어떤 이번 판결이 어떤 검찰 조직의 어떤 접대를 받는 관행에 어떤 경종을 울릴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번 판결이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좀 파기 환송이 됐기 때문에 검사들이 이제 스타하게 사실 많은 이제 그런 어떤 접대를 받는 걸로 좀 우리가 알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게 어떤 그런 경종을 울릴까요? 아니면 또 걔들은 그대로 진행할까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 우리나라에 제가 기억하는 사법파동은 의정부 법원에서 일어나요. 의정부 현직에 있던 판사가 나와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모든 거의 저 변론을 맡아가지고 룸짜롱에서 검사 판사 앉아가지고 검사랑 구형 얼마 하고 판사 얼마 한다. 이렇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그걸 거쳐오면서 많이 좋아졌고 그나마 이제 부산에 이제 범죄예방위원하고 뭐 어느 무슨 뭐 스폰서 검사님 뭐 이런 걸 해서 하여튼 진보되어 왔는데 지금 저 정대택이 사건만 봐봐요. 그 사건 민사 사건은 약정은 불변이다. 정대택한테 이길 수 없다. 하니까 이제 윤석열 처가 최윤순 딸 윤석열 처가 검사 권력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검사 권력을 이용해서 흰 백지에 도장이 보인다. 대검에다 없는 허위의 문서를 감정하고 해가지고 조작질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법무사가 마침 자수하니까 그 다음 권력을 찾아간 게 윤석열인데 그쪽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하여튼 지금 검사는 스스로 지금 검사로 있다가 나온 이성윤 같은 사람 봐봐요. 같은 동기 윤석열한테 너 이 새끼 죽고 싶나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윤석열과 검찰총장 하면서 그 도이치모터스 그 관계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너 눈에 베이는 겁냐 이 새끼 죽고 싶나 했고,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 고발사주 사건하고 그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고 그 윤석열이 방에 들어가니까 발 딱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저기 놓고 가라고 하고 뭐 막말하고 했던 거. 이것은요, 특수부 지금은 거의 99% 조작해서 상대방에게 유죄를 기소하고, 그나마 형사재판에는 형사검사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자범들 하면서 법에 따라서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들, 진해원 검사 같은 사람들 뭐 그렇다고 봐야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제가 생각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일단은 그 접대 비용이라는 지는 계산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법원은 검사가 기소를 해야지 사건을 맡아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도 그 임모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희대의 그 불기소 세트라는 그런 정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발한 계산식으로 해서 일단은 불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또 만약 검사들이 접대를 받았을 때, 검사뿐만 아니라 누구든 뭐 접대를 받았을 때 그 계산식을 또 어떻게 검찰에서 또 기발한 또 뭔가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뭐 불기소해버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하룻밤에 접대비를 사용했는데도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검찰의 논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에서는 뭐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 대가성이 없다. 그래서 뇌물죄가 적용될 수 없다. 뇌물죄 불기소하고, 그리고 뭐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뭐 100만 원 이하로 만들면 되잖아요. 뭐 검찰이 기발하게 또 뭐 이렇게 출입 시간이라든지 뭐 술자리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화장실 간 시간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검찰 이 지금 계산은 동일하게 그동안 있는 시간에 동일하게 n분의 1로 나누는 형식의 계산인데, 일반적인 그런 계산인데 뭐 지금 이와 같이 먼저 자리를 뜨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뭐 전화 통화하러 나가고 화장실 가면서 나는 몇 잔 덜 마셨다 뭐 그렇게 주장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고 해서 또 100만 원 이하로 내려보내고, 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대하는 사람이 내가 다 마셨다 뭐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뭐 아무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네, 제 마지막 마무리 드리면은 저는 이 그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기소 독점주의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너무나 큰 무한한 권한을 검찰에게 줬기 때문에 뭐 검사가 문제 삼지 않으면 불고불리 원칙을 해가지고 아무도 뭐 법원에서 판단도 하지 못하는 이런 너무나 무한한 권한을 검찰에게 주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뭐 장난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이렇게 그런 권한을 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대법원 판결이 이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어떤 그런 뭐 장난질은 계속 될 거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최 대표님 말씀은 이제 그 검찰의 조작질보다도 이제 이런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이제 룸사롱에 가서 이제 그렇게 고가의 저출 접대를 받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고려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아무래도 이제 뭐 뭐냐 좀 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판결문이 생긴 자꾸 이제 싸임을 해가지고 불고불리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사실 그 나무 검사 같은 경우 그때 이제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겁을 당시에 그 취재하는데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겁에 질려 있다 할까요? 그러니까 경계한다 할까. 자기들도 그 죄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저자세라 할까요? 응답하는 게 뭐 그런 태도를 보이셨던데, 글쎄 지금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번 판결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저희가 정법 시대 첫 번째 방송을 올리면서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들여다보자 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참 우리 검사님들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뭐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뭐 한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진짜 아까 의정부 같은 경우도 술집에 아예 그냥 퇴근하면 룸사롱 갔다 하더라고요. 네. 룸사롱 가가지고 변호사들이 다 변호사들이 사는 거니까 네. 변호사들이 아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 술 먹으면서 피고인 누구 좀 뭐 이제 뭐 내일 선고야 어? 봐줘 뭐 이제 암묵적으로 네. 오가겠죠 얘기를 절대 안 하지 노골적으로 뭐 검사 검사는 공판 검사 구형 얼마 판사는 얼마 선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까지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말씀대로 지금 검사들이 각성해야 되는 것은 진짜 그 지금 우리 민심은 검찰청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에, 검사들 지금 윤석열이가 정의로운 검사다. 윤석열이 검 수사한 거 전부 한번 까야 돼요. 윤석열이는 정의로운 판결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억압적으로 저기 뭡니까 조작질해서 어, 사람은 여주를 수사해 가지고 그럼 덮어 가지고 다 어, 지금 기소 붙이고 어, 한 거 아닙니까? 어, 그 야는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너들이 잘났냐 털면 털린다. 털어서 검사는 한번 기소 붙이면은 법원에 가서 무죄 받을 때까지 너는 돈 잃고 시간 보내고 무죄 받을 때까지 너는 죽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판검사들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재재판도 판검사들이 일반 국민을 볼 때 너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법원 앞에 와서 만장을 들고 어 여기저기 진정을 내더라도 너들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그만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어 이런 피고인이나 그 민원인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까 이제 라임 사건은 이것도 한 걸음 더 들어가려면은 그 공소장도 한번 입수해보고 어 1심 판결문도 한번 입수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도 입수해가지고 이제 같이 보면은 더 분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기 법사위원회에서 검사 4명 탄핵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지금 나머지 이정석이니 뭐 그 다 했지만 지금 하고 최근에 한 게 김영철이 아니야. 김영철. 지금 북부지검 차장검사. 저기 제 사건 그 문서 지워진 거 있잖아요. 나 최은순을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한 거 있잖아요. 얘가 불기소했어요. 아. 처음에 불기소한에는 이상용이고, 예. 네. 김영철이가 2008년도에 동부지검에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2008년도 8월달에 그 법무사가 자수하잖아요. 녹취록 까고 이건 위조된 문서라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증거를 붙여서 새로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주임 검사가 수사 검사가 김영철이에요. 김영철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서울의 소리에서 김영철이에 대해서 여러 번 방송도 하고 너희 방송 보고 있냐 했어요 했는데 그 검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겪어본 검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검사님들이 기관이 간질간질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저기 내가 겪어본 검사 있잖아요. 그 처음에 홍기철하고 검사가 있는데 제 사건에 이제 일반 사건은 다 검찰에 고발하면 고소 고발하면 경찰서도 수사 주의하잖아요, 변호사님. 네. 저는 처음부터 검찰 홍기채가 동부지검 홍기채가 형사 일부 검사가 이제 수사하면서 그때 이제 정관 뭐 안강민이 뭐 변호사를 들이대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니까 김충식, 최은순, 백윤복 셋이 있어요. 휴대표님 알잖아요. 셋 다. 네, 다 알죠. 그런데 검사 보고 김충식 사위꾼 왜 불렀냐 그랬더니 홍기채가 내가 필요해서 불렀다 이거야. 이런 사위꾼 왜 필요하냐 이 새끼 내가 법만 없으면 당장 죽이고 싶다 그랬더니 판사 검사가 그 앞에서 죽이시오 죽이시오는 검사 있어 그런 검사가 어디가 있어 그 검사 말하다 좀 딸리면은 당신이 검사하시오 그러고 이상용 보고 있냐 이 방송 이상용이 저도 이제 한번 그때 그 안소연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안소연 씨 네. 그분이 이제 서울 고법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받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네. 웬 여성분이 네. 붙어가지고 아주 곱살맞게 이제 아주 다정하게 네. 어머님 그러더라고요. 네. 나 누군가 했어요.
근데 네. 그분이 검사야. 그 박진아 검사야. 이게 이분이 이제 그 직관을 해가지고 네. 원래는 이제 수사를 하다가 남부지검을 갔는데 네. 남부지검에서 이제 공판을 막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최연순 씨한테 어머님 어머님 하는데 난 진짜 난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님들의 어떤 그런 행태들이 보이는데 대표님 네. 님자 붙이지 맙시다. 님자 네. 자, 하여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검사들이 좀 대우 각성 좀 각성을 해서 좀 더 투명하게 이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박진아 검사가 누구냐면은 이제 최은순하고 그 최은순의 그 동업자 도촌동 사건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 이 많이 남기 남아요. 도촌동 땅이 16만 평이 16만 평을 38억에 산 거예요. 그럼 따져봐요. 셈 빠른 사람들 38억에 사가지고 38억에 산 땅을 그 자리에서 잔금 주면서 48억 대출을 받아요. 저기 저 신한저축은행에서 지금 바로 저축은행. 이제 거기다 10억을 얹어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가지고 이제 잔금을 주다가 돈이 되니까 이제 안수현을 엮는 거예요. 엮은 애가 누구냐? 이상중이라고 얘도 이제 윤석열이가 최은순한테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덕봉이랑 아시죠? 저 2년 지역 갔다 나오니까 나 저 보고 저 최은순이가 지 사위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소개해 준 변호사인데 일반 변호사 열보단 낫다. 그게 그 이상중이. 이상중이가 관련자들을 여기 전국 빌딩에서 불러다가 조작을 해서 고소를 시켜요. 이 사건 이것도 그 민주당 의원들 이것도 본부장 비리에 포함해가지고 국정 특검해야 돼요. 이상중이가 그 관련자들을 불러다가 그 안수연을 모함하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그러니까 추 대표님 방청한 그 재판에서도 강모 씨라고 난 고소 안 하려고 했는데 시켰다고 해요. 법정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 보고 당신이 최은순을 고소해야 되는데 안 했냐고 했잖아요. 판사가.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검사는 정말로 수사권을 뺏어야 되고 검찰청을 없이고 기소청으로 해서 해야 대한민국이 정말로 오늘 뭐 노벨 문화학 상도 이제 수상은 선진국이 됐는데 그 검찰은 아프리카 수준의 검사들 그래도 대부분의 검사들은 네. 형사부나 공판부 네. 검사들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어떤 소수의 정치 검사들 그리고 뭐 청탁을 받고 이렇게 술 접대를 받고 이런 사건에 개입하는 검사들이 문제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법시대 1부 순서를 마치고 쉬었다가 잠시 후 2부 순서 이슈인 코너에는 지난 10월 2일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으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 김강민 변호사를 모시고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정법시대 2부 순서인 이슈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슈인은 한 주간 재판이나 법률과 관련한 화제의 인물을 모시고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네, 먼저 이슈인 코너에 나오신 김광민 변호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출연에 감사드리고요. 그날 그 10월 2일날 보니까 우리 김 변호사님 페북 글을 보니까 그래 나한테도 넥타이와 구두가 있었다. 오늘만은 전투 복장으로 라고 적으면서 넥타이를 맨 모습과 정장 구두를 신은 모습을 올리면서까지 각오를 단단히 다지셨던 것 같은데 그날 청문회 출석하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이었나요? 예, 우선 뭐 제가 변호사긴 한데 돌팔이 변호사라 법원에 갈 때 넥타이나 구두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서
그날 청문회 때도 노타이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날 이제 국힘당 의원들의 뭐 강력한 공격이 좀 예상돼서 외모라도 좀 진중하게 보이고자 해서 이제 타이도 메고 구두도 신고 갔었고요. 그 청문회는 막상 갔더니 국힘당 의원님들이 좀 공부를 안 해오셨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오신 건지 아니면 꼬투리 잡을 만한 사항이 없을 정도로 팩트가 깔끔한 건지. 그래서 사실상 뭐 이렇게 반박은 공격은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박상용 검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박상용 검사가 안 나와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님 단독 청문회 비슷하게 됐고 지금까지는 이화영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밖으로 전달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 변호인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됐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화영의 목소리가 직접 국민들에게 전달됐다라는 것에 있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청문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결연한 각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일문일답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나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문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김성태 회장이 만약에 이걸 생으로 지원해서 거짓 폭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변호인들은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은 희대의 검찰 수사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강윤 변호사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북 송금이라는 게요.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 김성애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스마트팜을 지어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라는 희대의리남이 갑자기 나타나서 왜 우리 화영이 형한테 화를 내냐 그깟 스마트팜 비용 내가 대신 내겠다 라고 해서 500만 불을 그냥 줬다라는 네.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방북에 목숨을 걸고 방북의 모든 인생을 건 이재명이라는 경기도 지사가 너무 북한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북한에서 초대를 안 해주니까 김성태가 또 갑자기 나타나서 이재명과 사전 논의도 없이 아무런 교감도 없이 야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이재명 좀 초청해줘 해서 300만 불을 줬다라는 이런 스토리의 사건인데요. 네. 우선은 사건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됩니다.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좋긴 하겠는데 성립이 안 되고 존재할 수조차 없는 그 법률적으로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러한 사건이 김성태 등 쌍방울 일당의 아무 말 대잔치 그리고 검찰의 아무 말 대잔치의 사건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압수수색, 수많은 사람들 구속 그리고 수많은 쪼개기 기소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건으로 변절되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설주한 변호사가 지난 8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쌍방울 대납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설주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설주한 그 지금 문제가 되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도지사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라는 이 진술이 나온 거는 23년 6월 달입니다. 네. 6월 한 달 동안 9차례 정도의 진술을 받게 되는데 그때 나온 거고 특히나 구체적인 보고를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6월 말경에 진술이 돼요. 네. 근데 설주한 변호사는 6월 그러니까 이 회유 압박에 의한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네. 해당 진술이 이루어진 게 6월 7일경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1회 조서 한번 참여를 했고 6월 12일 날 바로 사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을 주로 진술한
조서 피신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설주환 변호사는 이화영 변호인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네. 검찰의 조사 동석도 그 당시에는 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초에 한 번 동석한 것. 그 이전에는 동석했지만 그 이전에는 허위 진술하기 전이었고 허위 진술할 당시에는 딱 한 번 조사 입회한 걸 가지고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나와서 분명히 보고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니까 그럴 만한 경험적 그 경험이 없다. 이 부분 좀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그럼 설주환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님의 변호를 제대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지지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히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맞지 않다. 네. 이런 지지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가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김강민 변호사님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예, 이 부분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상당히 자세하게 글로 설명해 놓은 자료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 관련 정황,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가 이러이러했다라는 정황을 그 당시에 접견온 일반인 접견온 그 지인에게 이야기한 녹취록도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그 구치소에 녹음한 거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 내용인 즉 뭐냐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설주환 변호사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수원지검인데 수원지검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로 송민경 검사하고 논의를 하면서 본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방식은 뭐냐면 그 설전 변호사 그 당시에는 그 이후에는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그 당시에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민주당에서 보내서 왔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실의 보좌관하고도 긴밀히 소통을 한다. 네네. 이재명 대표실의 입장은 당신이 이재명에게 이 정도 보고했다라는 정도의 진술을 해라 하고 너는 빠져나가라. 그럼 나머지는 이재명 측 이재명 측 변호인이 나머지는 반박해서 방어를 하겠다. 네.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그 안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설주환 변호사의 그 주장이 팩트인지 알 수 있는 네. 방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고 노력했는데 그 잘 소통도 안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설주환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이재명 관련해서 진술해라 네. 라고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으니까 거기 관련해서 나중에는 아예 종이에 진술 내용을 적어와서 주면서 이렇게 진술해라 네. 라고 압박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면도 이화영 부지사가 끝까지 진술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화를 내고 압박을 넣고 그렇게 네. 하다가 6월 초순경에 이제 진술을 시작하자마자 사임서를 내고 나가버렸다는 네. 이런 취지의 이야기고요. 제가 네. 이야기 듣고 이 이야기를 왜 공개하게 됐냐면 그 소위 말하는 연어술 파티 네. 이게 한참 이슈화됐을 때 지금 이번에 설주환 변호사가 TV조선에서 나가서 인터뷰한 거와 비슷하게 또다시 보수 언론과 접촉을 해서 내가 당시 그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는데 네. 당시에 뭐 진술 회유 압박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연어술 파티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 네. 내가 다 봤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검찰과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발로 그게 보수 신문에서 대서특필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주환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오히려 검찰과 협의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화영에 대한 압박을 한 양반인데 네. 이 부분 이 양반이 이런 내용의 주장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거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 자신이 명예훼손 됐다라고 저를 고소를 했고 네. 이 고소권에서 짧게 좀 말씀을 더 드리면 네. 이 건이 수원 남부경찰서에 그 네.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 남부경찰서에 저를 이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은 이제 사실상 수원지검이 연관된 사건이잖아요. 네. 수원지검이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원지검 관할에서는 내가 조사받을 수 없다. 네. 제 주거지 또는 사무실 주소가 부천이기 때문에 부천을 이송해달라라고 네. 요청을 했고 수원 남부서에서는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1년 가까이 제가 조사 거부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남부서에서 특별히 이송을 안 해주는 이유는 있나요? 그겁니다. 예, 네. 제가 이제 그 변호사이면서 경기도의회 의원인데요. 네. 경기도의회가 수원 광교에 있습니다. 네. 수원 광교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재지
현재지로 봤을 때 김광민의 현재지로 봤을 때는 네네. 수원 남부서도 관할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원 남부서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니 그 경기도 의회는 회기 때만 가서 회의만 그렇지. 하는 곳이고 제 출마 그 제 지역구는 부천이다. 그럼 당연히 부천으로 보내줘야지 왜 그 경기도 의회가 있다라고 수원 남부서에 하냐. 그러면 네. 경기도 의원 156명은 전부 다 수원 남부서에서 조사를 해야 되냐. 이렇게 뭐 서로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좀 보이네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수원 남부서에서 본인들 말로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수원 남부서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 송치하면 수원지검 뭐 송치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수원지검이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발생시켰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사유로 대해서 고소당한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는 네. 건 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네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설주한 변호사가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술을 강요하고 하면 특별한 그런 계기가 있나요, 경위가? 그거는 이제 뭐 이게 여러 가지 추정되는 네네네. 부분들은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당시하고 그 당시 직후와 그 이후에 설주한 변호사의 뭐 정치적 행보를 보면 좀 네. 누구든 이해하실 수 있을 네네네. 겁니다. 그래서 그 네네. 부분은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네네네. 말씀 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화용 전 부지사와 김영태 변호사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녹취록이 이제 짜깁기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에 대한 변호사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고요. 네. 그 녹취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녹취는 23년 7월 12일 날 수원구치소에서 김형태 변호사에 네. 의해서 녹음된 녹취인 거고요. 그 김형태 변호사가 이제 접견을 가서 녹음을 한 건데 그 접견이 이루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네. 6월 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금 관련된 보고를 했다라는 허위 진술을 하게 돼요. 네. 허위 진술을 하고 나서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일단은 이 진술은 했고 그러면 여기 대해서 어쨌든 민주당에서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또 들고 네네. 일단 일이 커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그 당시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김영태 변호사에게 접견을 요구를 합니다. 네. 요청을 해서 김영태 변호사가 오고 김영태 변호사한테 이제 내가 검찰의 회유 압박을 통해서 이렇게 진술을 해버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네. 내용이에요. 네. 내용인데 그때는 우선 뭐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해버렸고 네. 예, 아무 말 대잔치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났던 사건인데 이 사건 관련해서 내가 이재명의 무죄를 받기 위해서 뭐 대법관한테 몇 억을 줬니 1심 판사한테 몇 억을 줬니 이런 얘기를 막 해버려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화영 입장에서는 김성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검찰이 이건 맞아라고 하고 수사를 해서 들어갔으면 사실로 둔갑해버리는 모습들을 봐왔거든요. 네. 봐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김성태의 저 아무 말 대잔치가 또 어떻게 사건화돼서 네네. 이재명 민주당 자신을 어떻게 공격할지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상황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미 본인의 의지와 달리 이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해버렸고 그 진술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이었고 네. 그 상황 속에서 김영태 변호사한테 내가 왜 이런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핑계를 좀 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김성태가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대법원에 로비도 했다고 하고 광장이라는 조직에 돈도 됐다고 하고 막 그런데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했어요.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게 이 얘기의 핵심은
그 앞단에 있는 검찰이 나를 검찰과 김성태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회유 압박을 했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인데 네. 이 부분 다 자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김성태가 이랬대요. 두려워요. 이 부분만 잘라서 네.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선은 짜짓기 문제. 예, 이 부분은 그동안에 수원지검이 사건을 왜곡시켜왔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주진우 네. 의원이 국회에서 했다. 이 부분이 네.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녹취 파일의 출처입니다. 네, 네, 이게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가 이제 그 9월 25일경에 예, 이완용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파일입니다. 네. 제출할 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짜짓게 한 그 부분은 덜어내고 편집을 해서 제출할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네네. 어쨌든 사건 자료는 공정하게 우리가 검찰이 하는 짓을 할 수는 없다. 전부 내자 해서 냈고 낸 취지는 이렇습니다. 7월 12일이라는 일자가 중요한데요. 네, 뭐냐면 검찰은 지금까지 계속 해온 얘기는 이화영의 그 왜곡된 진술 이게 팩트고 네. 이게 팩트고 여기에 대한 양심 선언이 가짜다. 네. 예, 거짓 양심 선언을 한 이유는 이화영의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들의 회유 압박에 의한 거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네. 예, 검찰 스스로 주장하는 그 이화영 배우자와 민주당의 회유 압박은 7월 12일 기준으로 훨씬 후입니다. 네. 그 저희 주장은 7월 12일 그러니까 검찰이 민주당이 접근했다고 얘기하기 훨씬 전에 이미 이화영은 검찰의 회유 압박을 토로하고 있었다. 네, 네. 그러니까 이화영의 양심 선언이 팩트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한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법원에 제출된 서류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저희 공범 관계에 있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도 네. 공범 관계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열람 등사하기 전이었습니다. 네. 전이었기 때문에 이 서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 김영태 변호사 네. 그리고 제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넷 유튜버 빨간 아재에 네. 제공을 했어요. 네. 네. 이렇게 네 군데 그다음에 법원 마지막으로 검찰 이게 여섯 네. 주체밖에 이 파일을 갖고 있지 않을 텐데 네. 이거를 주진우 의원이 틀었다고 하면 검찰에서 제공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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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검찰에서 제공한 파일을 짜짓기를 해서 네. 그 국감 청문회 자리에 들었다라는 것은 거의 이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네. 검찰의 대리인 노릇을 했다. 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 문제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위한 조작 수사라는 판단하고 계시는 건지. 네네.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로 가고 있는 가는 그 선을 막아선 어떤 방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검찰은 그 뒤에 떠나 있는 물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노리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런 조작 수사라는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네. 조작 수사라는 판단을 하고요. 제가 이제 서두에 이 사건은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식으로 생각해도 존재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는데 이분의 이제 커리어를 살펴보면 대북 전문가입니다. 17대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대북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도 쭉 대북 관련된 활동들을 해온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대북 전문가인데 자 스마트팜 그 스마트팜이 북한에 건설되거나 혹은 북한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유엔에게 제재 면제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화영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화영이 북한에 가서 야 내가 스마트팜 적어줄게 혹은 스마트팜 비용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제는 대북 면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유엔 제재가 면제되면 껌껌이 면제 신청을 해서 면제를 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유엔 제재가 면제가 되면 내가 이걸 해줄게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도 없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검찰 얘기는 이화영이 오늘 얘기했고 한 달 후에 김성애가 아니 스마트팜 돈 준다고 해놓고는 왜 안 줘? 라고 난리를 쳐서 김성태가 야 우리 화영이 형 욕하지 마 내가 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네. 예, 대북 제재 면제 시도도 없었고 그거 대북 제재 면제가 한 달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북 사업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존재할 수 없는 프레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지금 허위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포인트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함정을 파놓고 허위 진술을 한 부분이긴 한데요. 뭐냐면 방북비용,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불입니다. 네. 이 내용은 뭐냐면 북한이라는 집단, 그러니까 검찰은 당시에 이제 북한이라는 집단은 그냥 말 그대로 상식이랑 일도 없는 무슨 그 괴물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하지만 뭐 북한이라는 집단도 나름대로 통치 체제가 있고 어떠한 통치 논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국가입니다. 그 국가가 한국과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뭐 정상회담도 했고 여러 가지 방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방북을 하면서 쌓여온 로직이 있습니다. 그 로직은 뭐냐면 정상회담. 정상회담의 경우는 북한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아닐 경우는 방북자 측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네. 그런데 그 비용 지불은 후불로 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 지사가 방북을 했으면 방북해서 발생한 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안에 교통수단도 있을 거고 그때 리오남이 얘기했다는 건 뭐 헬기도 띄워야 되고 벤츠도 동원해야 되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 이랬다는데 네. 헬기 뜨고 벤츠 동원되고 뭐 최고급 숙소에서 숙박을 하고 했다고 하면 그 모든 비용은 경기도 측에서 지불하는 건 맞지만 후불로 됩니다. 네. 나중에 정산서가 날라오고 그럼 그 정산서에 따라서 경기도가 나중에 후불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리호남이 김성태한테 야 이재명 지사 방북하려면 헬기도 뛰어야 되고 벤츠도 있어야 되고 최고 호텔도 묵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의존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500만 불 들어. 그러니까 김성태가 좀 깎아줘 해서 300만 불을 했다는 네. 거예요. 네. 이거는 그동안에 남북 관례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네. 예. 어떤 식으로 의전할지를 사전 협의는 가능하되 의전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정산서가 넘어오고 정산서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과 김성태가 야 이재명 방북비용으로 300만 불 줬잖아. 너도 이거 알고 있었지라고 얘기했을 때 이화영 부지사는 그냥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네,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야 이 정도는 내가 오케이 인정해도 나중에 그 북한과 남한의 관례를 들어서 반박하면 충분히 네. 반박이 가능할 거다라고 네. 생각해서 반박을 보류해놓고 인정을 한 거고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 모든 내용은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성태를 동원해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놓고 이화영을 잡아넣어서 회유 압박을 했던 거는 결국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한 네. 기획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그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 그게 자기가 그걸 검찰이 이렇게 봐주지 않았다면은 네. 형량이 뭐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 회장은요 형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성태 회장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돈을 주긴 준 것 같아요. 주긴 준 것 같고 그 돈을 준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나노스라는 회사를 네. 대북 테마주로 만들어서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목적 등이 주로 주요 목적이었다고 보이는데 북한에 돈을 주고 특히나 뭐 북한 지도부에게 돈을 줬다라는 것은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쌍방울이라는 뭐 김성태가 이제 회사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저 극동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대한민국이랑 국가의 조그마한 쌍방울이라는 기업 오너가 우리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수백억 달러를 줬다. 이 내용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쌍방울이라는 회사 자체의 존립이 네. 문제되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예요. 네. 이게 뭐 외화 민박주의니 뭐 그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해서 김성태 개인에게 들어갈 형량의 문제를 떠나서 김성태의 전 재산인 쌍방울이나 기업 자체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전부 다 커버쳐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김성태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그런 어떤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뭐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이라든지 쌍방울 기업에 대한 그런 위협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런 회유에 의해서 뭐 이런 진술을 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가능성이 네. 매우 높고 네, 네. 실제로 그러한 모든 위험성을 검찰이 다 해치시켜 주고 네, 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원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항소심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항소심 관련해서 지금 한 몇 시간 전에 몇 시간 전에 좀 뭐 제 저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뭐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다음 재판이 7월 17일이고 그 다음 재판은 24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10월 24일. 예, 예. 그런데 17일 재판에서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증인심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법원에서 성명이 날라와서 24일 날 또 재판을 할 거고 24일은 김모 씨라는 대북사업가를 직권으로 증인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재판부 20분 피고와 피고인과 검찰 20분씩 해서 1시간 증인신문을 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 그러니 재판을 마무리하겠다. 예, 그러니까 24일 날 10월 24일 날, 얼마 안 남았죠. 종결할 테니 최후 변론도 준비해라. 네. 라는 성명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결심 공판이 재판정에서 뭐 지정되는 게 아니라 성명을 통해서 지정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그리고 지금 항소심 관련해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그 청문회에서 하동혁이라는 대북 사업가가 나와서 필리핀에서 리오나에 안았다라는 증언을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연어술 파티 관련해서 쌍방울 쪽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뭐 제출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지금 재판 시작한 지 3, 4개월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느닷없이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저희 일단 변호인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시쳇말로 멘붕 상황입니다. 지금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이 많은 것 들을 아예 다 생략을 하고 변론을 결심을 해버린다라고 하니까 이게 재판부가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러한 뇌피셜까지 생겨버리고 지금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저기 변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긴급 회의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심 이후에 이제 새로 밝혀진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항소심에서 좀 다퉈야 될 그래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성명 준비 명령으로 24일 결심하겠다. 그렇게 지금 오늘 성명 준비 명령이 날라왔다. 그렇습니다. 거죠? 네, 상당히 이례적이네요. 이례적이죠. 뭔가 재판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항소심에서 뭐 이제 원심하고 달리 뭐 새롭게 밝혀진 내용 같은 게 있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요. 뭐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은 요즘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됐었던 19년 7월 필리핀 대회에 리오남이 왔었냐 안 왔었냐 이 부분이 있고요. 사실 리오남의 존재 여부는 그냥 단지 리오남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불 요 논의가 그 자리에서 리오남과 김성태 사이에서 진행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리오남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불은 그냥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고 관련해서 리오남이 있지 않았다라는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뭐 예를 들면 국정원 문건이 됐든 경기도 문건이 됐든 아주 많은 부분에서 나왔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문회에서 최초로 지금까지는 간접 증거였다고 하면 청문회에서 최초로 하동혁이라는 대북사업가가 당시 자리에 자기가 있었고 리오남의 얼굴을 내가 알기 때문에 찾아봤고 송명철이 리오남이 왔냐고 물어까지 봤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원에서 다시 한번 현출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에 줬다라고 하는 돈들 해당 돈들이 다 맞춰보면 금액이 좀 다르다. 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이런 또 새로운 그 주장과 근거들도 나왔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항소심에 다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고 아마 지금 항소심 법원은 이화영 부지사의 구속기간이 이제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전에 무조건 재판을 끝내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구속기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잡아놓을 수 있는 기간이지 그 기간 내에 그러니까 이화영을 잡아놓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재판은 무조건 다 끝내라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네. 기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 건데 이상 이게 너무나 이제 12월 안에 그러니까 10월 뭐 24일 날 재판 종결하고 한 달 정도 판결문 써서 12월에 선고를 하겠다라는 네, 취지로 보입니다. 네.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 대한민국 향후 미래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후다닥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좀 어려운 일이죠. 예. 네, 보통 일반적으로도 뭐 구속 기간이 뭐 만기가 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뭐 추가로 재판 중에 뭐 증인 신문이라든지 뭐 증인 신청 등이 할 게 많으면은 뭐 보석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구속 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네.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뭐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사건의 공범은 아니지만 사실상 여기 핵심적인 당사자인 안부수 회장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안부수 회장은 항소 그 보석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구속됐다가 그렇다고 하면 이왕 부지사도 당연히 보석 네, 상태에서 네. 재판을 장기적으로 쭉 끌고 나가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재판을 해도 되는 건데 네. 지금 유독 이화영 사건만 관련해서 지금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전부 다 그 네, 네.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핵심 당사자는 전부 다 보석 풀어주고 보석 상태에서 네. 여유 있게 재판하고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 반드시 재판을 끝내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것이 좀 이해할 수 없죠. 예. 네. 네.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우리 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님을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신데 네, 응원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지난해 8월부터 재판에 들어왔으니까요. 지금 1년이 좀 넘는 기간인데 사실은 지난해 8월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천지개벽할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은 그 누구도 이화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언론에서 이화영에 대해서 제2의 유동규다 네. 이재명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민주당 관계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포함해서 그 누구도 이화영에 대해서 응원조차 하지 않고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화영의 진심이 알려지고 양심 선언하고 이분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는지가 알려지면서 이제 지금은 아주 많은 분들이 이화영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고 있죠. 네. 그리고 이러한 이화영에 대한 응원과 지지 그리고 관심이 저는 법원과 검찰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특히나 검찰이 마음대로 날뛰게 놔둬서는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라도 이화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오랜 재판 그리고 쪼개기 기소. 지금 현재 이화영 부지사가 사건이 3개입니다. 네. 같은 기간에 조사한 사건인데 이걸 다 쪼개기 기소를 해가지고 사건이 3개나 돼서 3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3가지 사건이 진행되면서 뭐 변호사 비용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해서 사모님이 상당히 큰 경제적 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좀 후원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랑 같이 변호하셨던 김여철 변호사가 쓴 나는 고발한다라는 네. 책도 있습니다. 예, 저는 저자가 아니라서 저한테는 인쇄는 안 들어오는데 예, 이 책도 많이 사서 읽어주셔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관심 가지시고 응원 주셔야 네. 예, 이화영 부지사도 그렇고 저희 변호인단도 그렇고 힘내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김광민 변호사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법시대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